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닥 긍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만, 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며칠 전에 해당 소송권에 대해서 항상 업데이트를 해주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제임스 K. 필란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겼었죠. 지금 리플사와 SEC, 리플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목표로 했었던 것이 약식 재판을 통해가지고 5월쯤 해서 이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었는데요. 자,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빵형도 조만간에 소송이 끝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필란 변호사는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약식 판결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다. 이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월에서 8월 정도 해가지고 개시 브리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모든 브리핑은 10월에서 11월 완료가 될 예정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거의 딱 맞아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리플사와 SEC 양측에서 함께 다가오는 8월에 약식 재판 개시 브리핑 및 익스퍼트 챌린지를 시작하고 마무리 브리핑을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진행하자는 스케줄링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양측에서 함께 제출한 그런 스케줄링이니 만큼 법원에서도 의의 없이 그냥 받아들여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당 소송은 최소 올해 말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예, 깝깝한 소식이 맞습니다.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소식인데, 올해 말까지 이제 미뤄지게 생겼고,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 내후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리플사의 법률 자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씨는 이야기하기를, 자, 리플사를 응원해줘서 고맙다. 시간을 끌려는 SEC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아, 예. 그렇다라고 합니다.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있고요. 자, 부디 어떻게 좀 일이 잘 풀려가지고 합의로 중간에 마무리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긴 하는데, 이 게리 겐슬러 독종입니다. 어거지로 어거지로 계속해서 소송을 질질 끌려는 그런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네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 XRP 홀더들만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 발언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암호화폐 커뮤니티 전체가 일론 머스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리플사의 CTO인 네이비 슈울츠가 혼자서 일론 머스크에게 딴지를 걸고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장문의 글을 통해 가지고 이 게시글 6개나 썼죠. 장문의 글을 통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소유자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트위터를 활용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커뮤니티를 분열시켰다. 일론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 아무와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잘 일을 못 하겠어요, 저는. 데이비드 슈울츠도 그렇고 크리스 랄슨도 그렇고 왜 굳이 나서가지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랑 척을 지려고 하는 것인가? 적을 더욱더 만들면 만들수록 기분이 좋아지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부터 이 검열 때문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일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딴지를 걸고 있는 리플사의 CTO, 굳이 할 일이 없으면은 잠을 잔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 중에 긍정적인 소식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밭에 물 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꼭 부탁을 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